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길책 박물관 교육사 이유신입니다. 우리 파주 헤이리 마을에 위치한 한길책 박물관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아름다운 유럽 고서들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예술가의 화집을 비롯해 윌리엄 모리스의 초서 저자집 등을 볼 수 있는 책 박물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꾸며볼 북파우치에는 한길책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로버트 스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로버트 스탁은 1800년대 영국에서 식물학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그려진 그림은 감자와 감자꽃이에요. 익숙한 감자의 꽃은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답니다. 북파우치 꾸미기 키트를 소개할게요. 키트 안에는 무지종이가 들어있는 북파우치, 그 다음에 패브릭 마카, 스탁 화지 엽서 한 매가 들어있어요. 그럼 함께 북파우치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먼저 어떤 색으로 북파우치를 꾸미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본 뒤 자유롭게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은 꽃을 보라색으로, 그리고 열매는 파란색, 뿌리 작물인 감자는 갈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다 색칠이 끝나셨나요? 패브릭 마카는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쓸 수 있어요. 친구들 집에 안 입는 흰색 옷이나 천, 손수건이 있다면 패브릭 마카로 예쁘게 그림 그려보세요. 오늘 함께 완성한 두 파우치는 책을 보호할 때 쓰거나 아이패드, 갤럭시 탭, 노트북 등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로버트 스탁 화집 엽서에 예쁘게 편지를 써서 북파우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도 좋아요. 한길책 박물관과 함께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